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택배, 그것이 알고 싶다. 택배 포장에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봉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개봉장 동영상 촬영. 택배가 왔을 때 개봉하는 영상을 꼭 찍어달라. 그래야지 문제가 됐을 때 보상해준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택배 왔을 때꼭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거미진이 카페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그거 참여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개봉할 때 어떻게 개봉해야지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타칼. 저희가 이 내용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끊어지지 않는 동영상. 어디다 고정을 해 주시거나 누가 같이 옆에서 찍어 주시면 더 좋겠죠? 옆에 누가 없다. 그러면 어디 고정해서 영상이 잘 나올 수 있게 바닥이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를 볼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게 영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타칼로 테이프가 붙어있는 부분을 빠르게 커팅해줍니다. 개봉하는 영상이 길어지면 무거워져서 저희한테 택배 영상을 보내주실 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또될 수가 있어. 네,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내기 힘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영상 촬영을 꼭 짧게 해주셔야 돼요. 우선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타란툴라는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어서 얘네들이 택배 보내고 터미널에 도착하고 이 택배 물건이 왔다 갔다 할때 이렇게 흔들어도 던져도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게 매달아놨어요. 그물침대처럼 그물침대 이렇게 매달아놔서 절대 충격이 가지 않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는 카타칼로 끊어주시고, 이렇게 물건이 나왔죠? 지금 영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내에서 얘가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또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테이프를 뜯을 때, 어떻게 손톱으로, 손으로 자꾸 뜯으려는 성이 있어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카타칼로 잘라내시면 돼요. 테이프가 붙어 있는 부분을 잘라내시면,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타칼로 이거를 뜯으려고 하면 이 진동이 되게 많이 안에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진동을 안갈수 있게 카타칼을 이용하는 겁니다. 카타칼로, 지금 카타칼이 잘안 드는데 카타칼로 뜯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또 쌓여져 있죠? 아, 왜 이렇게 많아? 네, 렙탈리아는 타란툴라 최대한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용품을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드려요. 이렇게 카타칼라 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또 손톱으로 네, 이거 뜯어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여요. 선이 붙어있는 면, 그 부분에 칼을 넣어서 긁어주시면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세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안 쓰실 거면 세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짜잔 나오게 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타란툴라가 나왔으면 타란툴라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자세히 가까이 가서 이렇게 화면에서 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해주시고 본인 확인하시고요. 멀쩡하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 문제가 됐을 때 보상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포장 방법인데 이것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큰 스티로폼 박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큰 스티로폼 박스는 저온종이나 아니면 뭐 성체나 아니면 개체가 너무 많을 때, 저 조그만 스티로폼 박스에 쌓을 수 없었거나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카타칼로 옆에 틈을 보셔서 뚜껑과 몸체가 붙어있는 틈을 찾으셔서 카타칼을 넣으시고 긁으시면 돼요. 그냥 긁으시는 거예요. 그냥 긁었죠? 긁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나서 지금 똑같아요. 얘도 지금 보시면 매달려 있죠?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얘 던져도 퉁 해도 이렇게 흔들려요. 퉁 흔들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충격이 안 가요. 약간의 충격은 갈 수 있지만 최소한의 충격으로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 방법이에요. 이거는 랩탈리아에서 아시죠? 네, 랩탈리아는 환상적인 포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도 카타칼로 테이프를 뜯어내시고요. 얘는 벗어나면 안 되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또 무지막지하게 뽁뽁이가 또 감싸져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 카타칼로요. 지금 카타칼이 잘 안 되는데 카타칼로 긁으시면 돼요. 쭉 힘을 줘서 긁으시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잘 안 벗겨지면 또 카타칼로 안 벗겨지는 부분을 긁으세요. 잘라내세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렇게 하면 나오죠. 나온 데서 여기서 또 어떡하지? 간단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면이 나오거든요. 이 겹쳐진 면면 이 면으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힘을 줘서 완전히 잘라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뜯어내시고 이렇게요. 이거를 뜯어서 얘만 이렇게 빼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빼내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 단열재도 카타칼로 잘라내세요. 잘라내시면 됩니다. 여기 또 면이 면이 덮개가 붙어있는 부분에 카타칼을 집어넣어서 또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테이프가 떨어져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지금 제가 개봉하는 영상상 엄청 빠르게 지금 포장 뜯고 있죠? 이렇게 하면 영상도 짧아지고, 그리고 영상 무게도 낮아져서 영상을 주고받을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고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조건 영상 촬영을 해서 증거물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따로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다른 거래,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영상을 찍어놓으시면요, 그걸 경찰서에 갖고 가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받았는데 물건이 잘못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가 왔을 때 처음부터 뜯는 거를 보여줘서 아 물건이 이게 잘못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적 근거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이라는 거를 저희 랩텔에서 만들어내고, 요즘은 카페나 다른 샵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하죠. 네, 무조건 하는 습관 들여주세요. 이렇게 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온 택배 두 개의 타란툴라를 미리 준비한 사육통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 세팅하는 거는 나중에 뭐 영상 다른 영상에 보셔도 나오겠죠. 기본적인 사육장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옮길 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겨 줄 거예요. 보셨죠? 저렇게 타란툴라가 들어갈 수 있게 먼저 대주고 옮겨야 되는데, 머리 부분이 사육장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건 엉덩이인데요? 네, 저렇게 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핀셋으로 하셔야 됩니다. 핀셋으로 하시면 돼요. 네, 거미지님은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핀셋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건드려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